수나무 숲 사이로 등산로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남원 신계리 마을의 자상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와 같이 등산로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이 마을을 보기에 아주 좋게 주변을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계단이 있고 앞쪽에 석축도 잘 쌓아서 붕괴와 파손을 방지를 했네요. 남원 신계리 마을의 자상은 마을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마을입니다. 조각기법도 아주 뛰어나고 또 보존 상태도 아주 양호한 그런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규모도 크고 상호의 표현도 아주 좋은 그런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안반을 활용을 해서 앞면에 마을을 새겼는데요.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특히 아주 사실감 있고 행동감 있게 마을을 새겨서 더더욱 유명한,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와 같이 능선 끝에 우뚝 솟은 이런 안반이 있고요. 이런 안반 앞쪽에 다듬어서 아주 볼륨감 있고 살찐 생동감 있는 사실적인 그런 마을을 조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이와 같이 대자가 있고요. 그리고 선각으로 옷주름이 표현됐고, 손의 모습이 다소 괴체적이고 비사실적이죠. 그래서 이 마을의 조성 시기를 조금 하강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도 아주 넓죠. 약간의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얼굴과 광배, 그 주변으로 표현된 화염 문양은 아주 사실적인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마을이고요. 또 바위면에서 상당히 볼륨감 있게 거의 입체 가깝게, 그러니까 부조지만 거의 입체 가깝게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감 있고 아주 많은 공력이 들어간 그런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조각기법이지만 부분적으로 형식화이지 간략화가 되어 있고, 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의 신체 비율에서 어긋나는 그런 표현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조성 시기를 고려 초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려시대 조성된 다음에 이곳을 찾는 많은 불교 신도들에게 소원과 염원을 들어주었던,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부터 바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했을 걸로 보이는 그런 마을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된 고려시대 때부터 현대 시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걸로 보이는 남원 신계리 마을입니다.